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까미의 패스트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와 거의 그 과정이 겹쳐서 읽어도 읽어도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고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난번에 까미 패스트 제1부로 패스트의 첫 문장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패스트에 나오는 그 종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까미의 소설에는 이방인의 경우는 불교적인 성격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패스트에서는 파넬로 신부가 나와서 절대자에 대한 까미의 시각이 나옵니다. 제가 사마리아인들이란 단어를 썼어요. 성경을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제가 그 여기에 나오는 리우, 장타르, 그랑, 랑베르 이런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김선영 관장님께서 기획해 주신 월계정보문화도서관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세계문학이라는 그 시리즈 10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 중에 한 강의였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광화문에서 정광훈 씨가 일으킨 여러 문제들에 분노를 해서 강의하면서 좀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거칠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커팅했는데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회 때까지 마이크가 좀 저하고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나쁜 부분은 제가 잘라내고 다시 녹음을 했거든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에 누아르 출신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현실을 인간의 차별을 몸으로 겪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에 와도 프랑스에서 이중에 당해가지고 피에 누아르들이 했던 운동들이 이제 축구가 많아요. 볼을 뻥뻥 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까미도 축구를 그렇게 잘했어요. 몸이 나빠서 그렇지 몸만 좋았다면은 축구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까미가. 그러니까 모든 울분을 공 차는 대로 다 그 울분을 참았던 그런 아픔들을 가진 피에누아르 출신들. 이분들이 이제 겪었던 것들이 도움 안 되는 종교들이죠. 여기서 이제 이방인하고 초기 에세이 이걸 읽어야 되는데 까미는 이제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작품 중에서 이 감옥 안에서 아, 이 별과 어둠과 그 속에서 빛나는 이 별을 보면서 나는 살아있구나. 종교도 거부하고 죽음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메르세의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 불교적 자세라는 거죠. 이제 공으로 보고 문화시, 나싱니스, 베이컨트 이렇게 공으로 이 세상을 보는 그 자세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얘기할 패스트예요. 까미가 한동안 젊은 시절에 경도했던 니체 사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니체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존재를 늘 상상했죠. 그래서 니체는 그런 말까지 했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니체의 책 중에서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전체가 아니라 211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니까 약 100쪽이죠. 한 요 정도 되는 별로 두껍지 않은 요 내용이에요. 안티크리스트. 니체의 생각은 예수는 현실에 굳게 그 대제 뿌리 박은 인간이었는데 바울이 예수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원죄를 막 원죄론을 만들어서 예수라는 존재를 땅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부흥 떠 있는 하늘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까미는 그 니체의 그런 사상에 동의합니다. 까미가 생각했던 그 종교 나오죠. 이방인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 뿌리박지 않은 종교는 머리카락 하나 한 올의 의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의미가 없다고. 소설 패스트에서도 그러한 시각에 종교적 시각이 나와요. 특히 이제 파넬로 신부와 리우가 대립을 할 때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종교라면 나는 거부하겠다. 이런 그러한 신이라면 나는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리우가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땅을 외면하는 종교 이런 종교는
예수의 사상에 맞지도 않고 예수를 왜곡시킨 종교라고 생각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부조리한 사상과 부조리한 시스템에 저항했던, 반항하는 정신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신부를 통해서 까미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페스트는요, 여러분들 반기독교 소설이라고 얘기하네요. 아니에요. 페스트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선 영생에 대한 희망은 신자들로 하여금 종말의 정의의 실현을 신에게 흑종적으로 맡기게 한다. 다음으로 고통당하는 예수의 예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승의 악에 반항하지 않고 체념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기독교적 행위인 은총의 행동은 이 세상을 축복하게 하고 이 세상의 악을 체념하면서 받아들이게 한다. 똑같아요. 저 니체가 쓴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니체 사상 그대로 영향받은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희망을 줘가지고 신자들로 하여금 종말의 정의의 실현을 신에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이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부조리한 것도 하나님이 다 처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해요. 정의의 실현을 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정의의 실현을 신에게 맡기고 행동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많은 목사들이 아 이거 뭐 신경 쓰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까면 이거 싫은 거예요. 히틀러한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아첨했거든요. 목사들이 하이 히틀러 하면서 그 뒤로 가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고통하는 예수가 땅에서 고통을 받는데 아 예수께서는 악에 반영하지 않고 체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마지막으로 탁월한 기독교적 행위인 은총의 행동은 이 세상에 축복하게 하시고 악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죄의식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오리지널 씬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전혀 반대죠. 예수님은 안 그랬죠. 자, 그럼 파늘의 신부의 다섯 가지 변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늘의 신부는요. 형제들 여러분 불행을 겪고 계십니다. 불행을 겪고 막당합니다. 이 재앙은 처음부터 역사상에 나타났을 때 대적한들을 처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그방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거역하는지라 페스트가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애초부터 신의 재앙은 오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그 발 아래 꿇어 앉혔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무릎을 꿇으시오. 오늘 페스트가 여러분에게 관여하게 된 것은 반성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은 떠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늘의 신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합니다.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폭파시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괘씸하다, 괘씸하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아빠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Oh, hair of your head is not perishing.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중국에 우한 폐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얼마나 많이 결석자가 많은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균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참 잘 줘야 돼요.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균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될 것을. 그런데 그걸 굳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르신들은 뭔 뜻인지도 몰라.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범죄한 백성들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증벌이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시진핑이 딱 들어서고 난 뒤에 교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폐쇄시켜버려요. 공항을 풀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선교 다
도망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헌금 다 국가에다가 다 보고하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때리는, 중국을 때리는 거예요. 재난이란 거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있는 거잖아요. 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쓰나미 났는데 그 무슬림 본산지였고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해서 막 물로 다 썩었다고 설교 시간에 한 목사님들이 있죠. 당연히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게 귀에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풍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는 하나님 이름으로 결기와 판단하고 정직하는 게 너무 쉽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뭐 마음의 판단이 선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단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일까. 단순히 시진핑 하나를 중국 사회 하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사실 그러시려면 시진핑이를 코로나에 걸리게 한다든가 그러시겠지. 백수전 승하는 국민들을 생명을 아사가시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진핑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시진핑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훨씬 좋은 목사님들이 많죠. 좋은 신부님이 많고. 그래서 다행인 거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없고. 죄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목사들이 죄 지은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시각은 니체가 좋아했던 스피노자에게도 또 니체에게도 또 까미에게도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신은 우리에게 절대 자유를 주셨지 그런 식으로 재앙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수를 정말 따르는 사람이라면 연대하고 패스트 그 다음에 그 부조리에 대항해야 하고 반항하는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죄가 없는 한 꼬마가 죽는 이야기가 패스트에 나옵니다. 그 꼬마 이야기를 소설보다 영화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부분을 제가 좀 약간 편집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 drunk you fool. How could he be drunk? Tell the doctor that if he's drunk. Children die. It never took this long. This suffering is an outrage.외침은 단순히 어린애의 외침만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든 인간의 하소연. 세월 저쪽에서 와서 인간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서야 끝나게 된 비판적인 익명의 외침이다. 죄 없는 꼬마애가 죽은 거예요. 오통이라는 그 판사의 죄 없는 아들이.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는 애가 죽네. 죄 없는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고 깨닫죠. 소설에서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약간 맥이 풀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하늘로 신부는 보건대에 동참해요. 그리고 이유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에는 적어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 신에는 도가 넘치는 일이니 반항심도 생길만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사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놓은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성모독이라 기도를 초월해서 우리를 한데 묶어주고 있는 그 무엇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어요. 당신도 역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의 구원이란 나에게는 너무나 거창한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원대한 포부를 갖지 않고 있어요. 내게 관심 있는 건 그냥 건강이에요. 인간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유는 얘기합니다. 네 번째 장면은 하늘의 신부가 변해요. 고통 곁으로 갑니다. 테스트가 들끓는, 가장 들끓는 장소에 가서 거의 자살을 결심하죠. 보건대 팀에서 가장 어려운 장소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하늘의 신부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죠. 신부는 첫 번째보다 더 부드럽고 신중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몇 번씩이나 청중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얘기할 때 이상했던 점은 그가 여러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겠지. 모든 설교에서 우리들. 이 다섯 가지 변화를 해요. 영화에서는 신부가 코로나 걸린 시신들 사이에 누워서 자살하는 걸로 나옵니다. 소설에서는 열심히 구급대와 함께 사마리아인처럼 해가지고 자살합니다. 하늘로 신부도 그렇고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죠. 이거 진짜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근데 이 땅에 하늘로 신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았죠. 함부로 죄인에게 염병을 준다고 설계하면 안 돼요.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 스피노자는요, 스페인에서 유대인 기독교 신자에서 유대인이라고 학살을 해가지고 함부르크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스피노자가 함부르크죠. 스피노자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자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그래서 이제 정치론이 나오고 나오죠. 신학 정치론. 이 정치론은 뭐냐면요. 들레즈하고 네그리 스피노자를 따라하거든요. 이 스피노자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스피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걸 다중이라고 그래요. 멀티튜드. 그런 깨인 자유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일 때 그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그게 정치론이에요. 대중민주주의. 그게 그래서 신학 정치론이에요. 정말 중세시대를 없애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 그 의지로 그 나라를 같이 협의해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야말로 다중의 건전한 세인 소사이어티가 된다. 건전한 사회가 된다. 네그리의 다중론 이런 거 스피노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요, 재앙이 아니라 자유 의지만 준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자연과 우주에 스며져 있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세월호 참사나 코로나19에 희생된 사람들의 비극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곳에 그 선택권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과 파멸,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인간의 스스로 벌어들인 그러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조차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 인간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자유로 일그러지고 그리고 왜곡된 이 문제들을 다시 풀어내주시고 인간을 또다시 참된 자유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살아온 탓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시면 선악과처럼 똑같아요. 선악과 맡기듯이 아담과 하와한테 맡기듯이 우리한테 자연을 맡기는데 야 신난에 정복하라 공장 막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온난화 돼가지고 동해 서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생겨요. 장마가 아니라 막 폭우가 아니라 재앙이 쏟아지는 거 지금. 그 하나님이 뭐 우리를 벌하려고 내리신 거예요? 이 사이비 목사들은 다 그러네. 우한에서 전염병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시진핑 벌하려고 그런다고. 아니 시진핑을 이렇게 핀 포인팅 해가지고 시진핑을 죽이지? 왜 어린애들을 죽여? 정부에. 집단적으로 반항하는 사해의 사마리아인들. 이유 나오죠? 이 의사. 35살인데 마지막에 자기가 걸리는데 야, 리우는요. 자기 아내를 기차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는 요양원에 계세요. 목숨을 걸고 고치는 겁니다. 낮밤 없이. 이 리우가 했던 행동이 왜 환자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변두리 지역부터 다녀요. 회진할 때. 이게 정말 사마리아인이죠. 또 리우 말고 또 누가 합니까? 장타르. 근데 장타르가 그랬던 인물이에요. 장타르라는 인물은 아버지가 판사잖아요.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형을 언도하는 걸 보고 장타르가 놀래가지고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 마지막으로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자원보건대를 만들죠. 이제 리우한테 찾아가니까 리우가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장타르가 나중에 죽죠.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요. 정말 모든 영화는 가장 희생적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이제 그랑이라는 인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제 앞에 우리 월계 문화정보도서관 우리 사서분들이 앉아 계신데 관장님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랑. 그랑. 직원이에요. 공무원. 그랑. 거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름을 그랑이라고 붙였을까요? 그랑. 거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전 도세프 그랑이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세프 그랑이 진짜 주인공이 아닌가. 이 서기 역할을 하면서 부인한테 이혼당해요. 월급이 적다고. 정말로 성실하다고요. 그랑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밤마다 소설 쓰는 게 등단도 못하죠. 평생을 써도. 근데 그 소설 쓰는 시간을 그 패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름 명부 병 그런 거 이제 도와주죠. 리우 옆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몽 랑베르 기자죠. 이 사람도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않고 나중에는 남아서 부탁을 해요. 내가 이 도시를 떠날 방도를 찾을 때까지 함께 일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요거죠. 함께 일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까미가 말하는 우리에 포함되는 인물이다. 까미의 사상이 시지프의 신화에서는 나였는데 여기서 시지프의 신화에서 42년에서 47년으로 바뀌면서 우리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에 포함된 입니다. 이제 부조리에서 이 반항으로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그냥 부조리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해야 된다. 이 네 명의 인물이 나오면서 이 네 명의 인물이야말로 예수가 얘기했던 사마리아인이죠. 빈센트 반 고흐가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이 굿 사마리탄입니다. 저처럼 공부하는 학자 놈이요. 책 보고 아 시간이 없어. 난 바빠서 책 읽고 지나가요. 여기 이제
목사님 지나가네, 신부님 지나가네, 스님 지나가네, 여기 마지막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타마리아인이 다 모른 척하고 이 배운 사람들 책 보고 지나가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바리새인들 지나가는데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이 나귀의 발 보세요. 딱, 제가 버티겠습니다. 실으십시오. 환자를 실으십시오. 이 나귀 같은 존재만 돼도 성공하는 거죠. 인생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리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 같은 이 나귀 같은 존재라고요. 괜찮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나에게 실으십시오. 내가 나르겠습니다. 이 나귀가 힘 모으는 거 보세요. 이 약자리. 이걸 빈센트 반고가 그린 거예요. 자, 율법 교사들,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예수를 시험하되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어요? 영생. 요건요, 모든 종교의 숙제죠. 불교에서도 영생이 숙제돼서 윤회라는 사상을 만들어내고요. 조로아스터도 그렇고,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이념을 만들어내고, 모든 종교의 숙제는 영생이에요. 노자도 그렇죠. 장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 근데 예수께서는 뭐냐면, 어떻게, 구약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구약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얘기해요. 탈무드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영생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두 가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수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예수는 이 얘기의 반복이 어렵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는 이 말 계속 반복해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이건 Live like that. You can get eternal life. You live like that. 그렇게 살면 너는 영원히 답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은 또 뭐냐면요. 꼬다리 잡아야 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뭡니까? 꼭 말꼬리 잡아요. 이웃이 뭐냐고. 이웃을 물어봐요. 사마리아인.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들이 한 행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쌍히 여겨. 이거 한국말로 이 뜻이 아니라 예수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여러 번 얘기해요. 그걸 한국말로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하니까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건요,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은 내가 아플 때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제 이웃이라고요. 근데 옆집 살면서도 내가 아픈데 생각도 안 해. 이웃 아니라고요. 예수가 생각했던 이웃은요,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요, 즉시 치료해요. 이게 지금 세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데나리온 둘을,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량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은 30만 원 준 거예요. 이 사람들 치료해달라고. 지금 돈으로. 애프터 서비스에요. 네 번째.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또 보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갚으리라. 확인을 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누가 이웃이냐? 이 배운 사람이 얘기해줘. 자비를 베푼 자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시라. And then you can live like that. 이렇게 살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살려고요. 여기에 뭐 없어요. 황금을 얼마 냈냐? 이 사마리아인의 종교가 불교냐? 카톨릭이냐? 기독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세례를 받았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런 물음 자체가 없어요. 이 네 명이 여기에 제시되잖아요. 그야말로 이건 기독교 중에 진짜 기독교를 보여주는 책이 페스트란 책이에요. 랑베르도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자유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다고요. 리유도 안 할 수 있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탈출할 수 있는데. 장타르 그 부잣집 아들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죽잖아요. 그랑 그 가난한 공무원 할아버지 끝까지 남아서 자유의지대로. 그러니까 둘째 리웃, 장타르, 그랑, 랑벨 같은 네 명의 사마리아인. 또 마지막에 따라갔던 그다음 파넬르 신부. 마지막에는 파넬르 신부가 따라갔죠. 너희 가운데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에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온 소설이 페스트예요. 페스트의 말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소설이죠. 제 책 중에서 버틀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구심점으로 가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곁으로 가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나온 소설이 패스입니다. 윤동주가 얘기했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다중들,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한 명 한 명 자기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기투했던, 던졌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로 패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까미 패스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영상 한 번으로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도 또 까미가 말하던 단절에 대해서, 추상에 대해서, 그리고 성실에 대해서 이어서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